하여튼 멋진, 하여튼 그림 잘 그린 고흐 뭐라 하는데 뭐. 아, 고흐? 고흐, 맞아. 유명한 화가? 어, 화가, 맞아. 고흐라면 강한 색채와 거침없는 분노림이 특징인 인상파 화가의 대표주자. 그분과 견줄만한 실력? 일단 부산의 고흐를 찾아 나서는데. 집 다 똑같아. 미로 같은 골목을 돌고 돌아. 실례합니다, 할머니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여기 그림 잘 그리신다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혹시 아세요? 그림 잘 그린 사람 모르겠고 내가 그림 좀 그리는데. 할머니 그림 그리세요? 예. 믿자야 본전. 그림 잘 그린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 보니 우와. 방 안 가득 그림이 벽지인지 벽지가 그림인지 모를 만큼 빈틈없이 벽면을 채운 그림들. 이게 상당한데요. 자세히 보니 그림 솜씨 또한 범상치 않다. 이야. 그림 그리시는 거 좀 배우셨어요? 아니요, 배우기는 국민학교라 그러지 그게 또 못 나왔어요. 그럼 할머니가 이 부산의 고흐라고 불리시는 분이세요? 고흐는 근데 사람들이 내 그림이 좀 진하거든요. 에이. 그래 놓으니까 뭐 그런 말들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김송자에. 아유. 어찌됐건 얼떨결에 부산의 고흐 발견. 빈센트 말 송자. 그저 평범한 그림인 듯 보여도 찬찬히 보니 화장 조금 보태서 어느 쪽이 고흐 그림이 어느 쪽이 할머니 그림인지 느낌이 거의 비슷하네요. 정도. 비슷해요 느낌이. 네. 그림만 없다면 영락없는 이웃집 할머니.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모습 속엔 또 다른 뜻밖의 비밀이 숨겨 있다는데. 갑자기 안경을 벗고 뭘 하시나 했더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열심히 닦고 계신다. 뭐 하세요? 뭐야? 잠깐, 뭐야? 어? 아니, 할머니! 잠깐, 그거 뭐예요? 이거 내 의안이에요. 의안이요? 네. 잠깐만. 할머니 손에 들린 또 다른 눈. 아니, 할머니 눈이 안 좋으셨어요? 난 눈 하나밖에 못 보거든. 이거는 전혀 못 보고 요거는 좀 보는데 이게 자꾸 지금 눈이 나빠지고 아파지고 막 그래. 아니 그럼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그림을 그리셨던 거예요? 하나 그리면 완성되면 하나의 작품 되고 힘들어도 재밌어요. 할머니 이내 또 그림 삼매경에 빠져드시는데 섬세하고 노련한 솜씨.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 눈은 표시가 난다. 오. 빛나가네. 빛나. 할머니 저기 나무에 묻었는데 색깔이? 괜찮아요. 한쪽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치우쳐지지. 아. 이 가운데 중심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 찌글잖아 이렇게. 한쪽 눈은 완전한 실명. 그나마 다른 한쪽 눈도 희미하게만 보이는 상태. 그런 시력으로 사실 붓을 물에 씻는 것조차 쉽지 않다. 크레파스든지 그 연한 물감 가지고는 안 돼서 내 포스타 컬러가 강하게 써요. 그래서 아주 내 색이 강해요. 나름 귀여웠던 초창기 그립들은 포스터 물감을 사용하면서 그 솜씨가 일취월장. 네. 와, 발전한 게 눈에 보여요. 정말 같은 사람 솜씨 맞나요? 이제 제법 화가 나온 그림을 그려내고 야, 계신다. 야, 이거 전 이거 마음에 들어요. 네, 이거 좋아요. 구도도 좋고요.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할머니가 붓을 놓지 못했던 이유. 거기엔 못다한 할아버지와의 사랑이 있었다. 유난히 금슬이 좋았던 남편이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무엇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는데.
너무 그 자리가